택도 없을 것 같고요. 주세요 해가지고 기증받은 민우 10명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인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보면 로봇공학이고요. 로봇공학 중에서도 모빌리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족보행 로봇이나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던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붙여진 팔을 이용해서 다양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로봇이 부산대학교 저의 연구실만의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 만든 로봇 K9이라고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산책로를 왕복하면서 주치자나 불꽃놀이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 분들의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육성하거나 배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안내견 학교를 방문하고 안내견을 활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만나서 많은 면담을 가졌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길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도 스스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보행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로봇 시스템으로 객관적이고 보편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밑에 이제 팔이 달린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족보행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팔 자체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만드신 회사 네이모 로보틱스에서 만든 팔이고요. 치킨을 튀겨준다거나 보신 것처럼 커피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에서 저에게 이것저것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자문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문료 말고 여기 엄청 많은데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기증받은 무료로 하루에 한 50잔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일 쏟아주세요. 매일이죠. 아, 그거는 확실히 매일 쏟아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던 때로 돌아가게 되겠는데요. 팀 카이스트는 주로 이 하드웨어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팀이었어요. IHMC 같은 경우에는 보행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소프트웨어 위주의 팀이어서 굉장히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좀 더 넓은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이후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스킬셋을 쌓고 싶어서 IHMC라는 팀으로 갔었습니다. 나디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 로봇의 구동기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큐보, 그리고 나사에서 개발한 발키리 로봇,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 그리고 나디아 로봇을 만들면서 어떤 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에 활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인가를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에너지가 먼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기술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피라미드 형태 같은 친구가 나올 거고요. 카이스트의 선후배들과 함께 일을 해보았고 미국에서는 MIT, 카네기 멜론대, 여기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 등등 우수하다고 알려진 학교의 연구생들과 함께 협업한 바 있는데요. 부산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스스로 연구를 즐기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미 수학적, 과학적 배경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어서 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일 뿐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카이스트나 IHMC에서의 연구활동과 아주 똑같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죠, 지금. 뭐 가끔 손님분들 오셨을 때 교수님 찾아왔습니다 하면 빨리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면 되는데 저도 이제 재미있어서 조용히 있습니다. 조금 당황하시고 누구를 찍었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옛날 사진 보니까 많이 이제 나이가 그래도 들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고요. 학생들을 통해서 저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존중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높임말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재밌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 눈에 보이고 쏟았던 시간이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좀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얻는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디뎠던 다리나 팔의 위치 혹은 상체의 움직임을 로봇에 한번 넣어볼까? 이제 시뮬레이터 상의 구현도 해보고 로봇의 구현도 해보면서 눈으로 목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다시 직업을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로봇공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로봇은 더더욱이 여러 사람의 힘이 협업되면 협업될수록 굉장한 시너지를 냅니다. 맡은 역할 임무들이 다 수행되어서 잘 어우러졌을 때 이제 로봇이 잘 걷고 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때 희열이 엄청납니다. 이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기쁨이 있어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만 할 필요 없고요. 항상 어디서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혀 다른 분야의 세미나도 들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유튜브도 봐보고 항상 협업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협업은 내가 맡은 바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영역도 잘 이해를 해야 나의 것을 그것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도록 수정, 변경 혹은 거기에서 개선점이나 특이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 하는 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아주 훌륭한 로봇공학자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육각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알고리즘, 연산, 제어 능력 등을 골고루 갖춘 육각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저보다 천재는 엄청 많은데 그 천재 한 명보다는 2인후 10명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2인후 10명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만든 로봇들이 실생활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많이 즐거울 것 같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친구입니다. 저 혼자 성장하고 싶지 않고 같이 성장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고 믿습니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화이팅!